아, 오늘 운전 알찼다. 거의 적자만 7만 유로를 냈는데 저도 이런 거 처음이에요. Where's the money, Lebowski? 6천만 원이라고요? 와! 적자 68,799 유로 8,700만 원. 아! 아빠, 집 팔고 차 샀잖아. 우리 언제 다시 집 사? 조용해. 아빠가 8천만 원 빚지고 왔어.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놈의 자식 새끼 새끼 놈 새끼 놈 새끼. 은행 대출 10만 유로에 적자 7만 유로 총 17만 유로로 약 2억 1,500만 원 정도 빚지셨네요. 아 맞네. 대출도 받았지나. 아빠, 나 오늘부터 엄마 집에 갈게. 미안해 아빠. 어디 가? 아빠, 나 엄마한테 가 있을래.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일 중이야. 엄마도 집 나갔어. 나랑 이혼하재. 엄마 그 웹툰 그리는 사람 있어. 여보세요? 아니 뭐예요? 저 방송 저 원고 중인데 이제 예 통화 가능하십니까? 예 가능하죠. 아 진짜요? 그 예. 저희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경찰입니다. 정차하세요. 예. 제가 일을 나가는 도중에 네. 네 어쩔 수 없이 빚을 네네. 지게 됐어요. 약 17만 유로를 제가 빚을 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부부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건 부부니까 제 빚을 같이 아 정확히 2억 1,620만 9,400원이라고 하네요. 아, 네. 이거 무슨 왜 이렇게 떨려요?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네. 조금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왜요? 어디 가세요? 아니요. 제가 수분 내로 일단 전화 드릴게요. 아, 예,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도망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네. 아, 저는 네. 와나나 씨 변호 대리인 되는 사람인데요. 앞으로 모든 일정은 저랑 통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나나 님을 바꿔주세요. 저는 제 남편과 제 아내와 이 전화를 해야겠어요. 와나나 씨는 지금 앙연이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화는 저랑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전화한다고. 지금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보세요. 당신이 뭔데? 아내의 빚에 대해서는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법전에 적혀 있어요. 그 몇 조 몇 사항인지 어쨌든 적혀 있거든요. 제 남편과 전화하겠다고요. 그 남편분께서 지금 해외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화가 어려우시고 아무래도 이혼 소송 절차 저기를 좀 먼저 진행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는 이혼 안 할 거예요. 저희 평생 같이 살기로 했어요. 미친 놈이네 저.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예. 그 이혼 하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법대로 합시다. 네. 법대로! 아니 남편과 내가 통화해야겠다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무슨 권리로? 남편이 싫대요. 남편이 싫대요. 제 남편이에요. 예? 이제는 더 이상 아닐걸? 이젠 아니야. 이럴 순 없어요. 이럴 수 없다니요. 그러길래 평소 행실을 똑바로 해가지고 그 빚을 지지 말았어야지 사람이 말이야. 사실 뻥이었어요.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예? 아... 응. 무슨 선물이죠? 일단 선물은 들어보시네요. 비켜. 여보.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여보. 방금 어떤 사람이 변호사라고. 다친 데는 없어? 변호사. 선물이 뭐야? 선물은 무사해. 선물은 안 되네. 방금 그 사람 도대체 누구였어? 아니 나도 무서웠어 진짜. 선물은 뭐야 그래서? 선물은 그 빚이라고 있거든. 빚 2억 상당의 빚이 끊었어.